언제든지 그냥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선원장이 충격받아 쓰러질까 와서 7초 짜리를 해놨고 심지어 30초 동안 안 튄 경우도 있어요. 아 왜? 네, 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실 만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우리 윙크에 대해서 윙크 보여달라고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윙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저랑 VIP 동물병원의 김정인 원장님이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윙크의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용인시 보호소에 갔을 때 다리 골절로 거의 뒷다리를 끌고 다니던 아이가 당할 것 같아서 우선 빨리 데리고 오자, 수술을 해서 좋은 보호자를 찾아주자 라는 생각으로 우선 무작정 제 이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수술을 두 번 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이 됐고 한쪽 다리는 다발성 골절이 있었는데 그 골절이 잘 붙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 운동도 못했고 영양 상태도 좋지 못했어서 골밀도가 낮아서 우리가 핀을 잘 박아놔도 뼈가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기다리면서 골밀도도 높아지고 뼈가 딱딱해지면 다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3D 프린터를 이용한 정형외과에서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정인 원장님이 이제 될 것 같아요 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가 이제 CT를 찍고 수술을 다시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와중에 윙크한테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도 윙크가 나이가 어리고 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좀 심한 부정맥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정맥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됐고 현창백 박사님이 심장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해본 결과 윙크의 부정맥을 보완해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를 다는 수술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창백 박사님은 사실 저도 현창백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내과에서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고 특히 이제 심장 쪽에서 전문으로 진료를 보고 계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현창백 박사님이 안 계셨으면 윙크의 이런 부정맥에 대한 정밀 진단이나 아니면 이런 수술까지 가기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하는 수술 자체가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엄청 비싸요. 비용이 드는 그런 수술인데 VIP 동물병원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한번 다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그 수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윙크 웃으면서 뛰는 모습 다시 보여드릴 수 있게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창백 박사님한테 이제 윙크의 상태와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저는 VIP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심장진료 컨설팅을 하고 있는 현창백 박사라고 합니다. 박사님, 제가 이제 김 원장님한테 홀터 검사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부정맥이 보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윙크 상태가 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윙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정상박동 구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게 이게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충동이 생겨서 가끔 이렇게 윙크도 정상으로 뛰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심장이 지 뛰고 싶을 때만 뛰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심한데요? 확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면 여기 한 칸이 2초예요. 그럼 7초 동안 심장이 뛰질 않죠. 근데 이런 구간이 아주 자주 발생해요. 이런 질환을 식사이너 신드롬, 동정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동정지 증후군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미주신경성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잘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면 잠을 자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미주신경이 천천히 뛰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미주신경이 과다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죠. 이게 심장을 뛰게 하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세포가 고장이 나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윙크가 미주신경성 사실 얘가 지금도 언제든지 그냥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선원장이 충격받아 쓰러질까 와서 7초 짜리를 해놨고 심지어 30초 동안 안 뛴 경우도 있어요. 아 왜? 이게 잘 때 이러면 아마 조금 더 길게 일어나면 발작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확인해보는 검사 중에 우리가 아트로핀 반응 검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주신경성인지 아니면 비미주신경성인지 다행히 아트로핀을 투약을 하면 이렇게 그 선액 구간이 없어지긴 해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맨날 아트로핀 맞고 살 수는 없고 다른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약물 치료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다는 시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할 때 응급 상황이 많이 되니까 보통 병원에
일본에서 이게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라고 임시로 이렇게 달아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네. 친구는 그런 경우보다는 어쨌든 이 부정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라서 네. 연구용으로 일단 달아야 되는데 우심실에다가 이렇게 리드선을 심장 안에다 연결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고. 그러면 이 기계는 외부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하에? 사람 보면 여기 체스트에 달았는데 우리 강아지가 체스트에 달기는 좀 힘들게 생겼죠. 보통 이렇게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전극이 들어가는 거죠. 예. 페이스메이커는 등이나 목 뒤쪽에 아마 달게 될 텐데 왜냐면 발이 또 닿는 부위면 긁어버리니까 가려움증을 느껴서 긁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등 쪽에 아마 닿을 가능성이 크지만 옛날에는 고정형으로 심박수 정해놓으면 고정된 박동수를 뛰게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잘 때 150번씩 뛰고 있으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요즘 기계는 기본 베이스 레이트를 세팅하는 거 보통 그래서 홀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가 잘 때는 어느 정도고 활동할 때는 어느 정도고 해저 심박수하고 척어 심박수를 세팅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게 그 안에 페이스메이커의 프로그래밍도 사실 박사님이 다 윙크의 네. 상황에 네. 맞게 해주셔야 되는 이미 거죠? 이미 세팅을 다 해놨어요. 생리학적으로 얘한테 딱 맞게 달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 달면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 페이스메이커를 장착해서 생기는 심장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하고 중간중간 관리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하게 어디 가서 잘못돼갖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취나 MRI 돌려갖고 아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만들었어요. 사람처럼 페이스메이커 달았어요. 아 목걸이에 네. 이제 우리 윙크도 달아야지. 그렇구나. 페이스메이커 시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느낀 게 박사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홀터 검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검사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런 부정맥이 있었는지 그쵸.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같이 해보는 게 그쵸. 정말 뭐 진짜 의문사처럼 돼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왜냐면 우리나라가 단두종들이 많은데 단두종들 호텔링 하다가 죽은 아이들 맞아요. 네네. 또 나이가 많은 단두종들이 부정맥과 관련된 그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좀 유전적인 부분도 큰 거죠. 유전적인 부분도 크고 아무래도 걔는 늑대처럼 생겨야 되는데 갑자기 고양이처럼 생기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으로 만든 종들이 네. 아이고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수술 끝나고 봬요. 어이 졸려. 어이 졸려. 잘 됐죠? 네, 잘 됐습니다. 사실 윙크가 이 심박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 세팅값이 있어요. 그거보다 낮게 심박이 안 뛰고 오랫동안 심장이 멈추게 되면 그때 이 달아놨던 장치들이 인공으로 심장이 뛸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윙크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가 잠에 들거나 그러니까. 약간 쉬어서 미주신경성 부정맥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잤다가 못 깨어나는 경우들이 맞아요. 생길 수 네, 있어서 네. 이 수술을 했고 이제 조금 다시 정상생활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생각보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합병증만 잘 케어하면 보통 저희도 하루만 입원하고 퇴원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일단은 붕대 풀고 수술 부위만 잘 아물면 아마 문제 없을 거예요. 졸린갑다. 그래 푹 쉬어라. 고생했다. 그러면 우선 윙크 이렇게 하고 다리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네. 우선 이게 더 중요하니까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CT는 제가 나오는 대로 한번 네. 재평가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예, 경정맥 통해서 좌심으로 들어가서 심실 심첨에다가 여기 보시면 꼬불꼬불한 이 스크류 같은 게 코일이 있어요. 있네. 네네. 그래서 이걸 돌렸던 게 심실 안에 근육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아... 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페이스메이커 달아놓으면 오래 쓰니까 이게 심실에 들어가서 자극을 줄 때 이 주변이 빨리 섬유화되거나 심근에 막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동물들은 사실 기대 수명이 사람처럼 길지 않으니까 페이스메이커 부작용이 사람보다 훨씬 적은 편이야. 아까 그래서 박사님께서도 잘해서 나중에 배터리 교체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사실 윙크는 나이가 많이 어리니까, 어리니까. 기계에 대한 팔로우업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교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니까. 네, 우선 윙크 우리 VIP 동물병원 김종인 원장님과 현창백 박사님의 큰 도움으로 수술이 너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갈 길이 멀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윙크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또 좀 걱정 끼치는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진짜로 우리 윙크 웃는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